자, 다음 소식입니다. 자, 최순실 씨, 글쎄요, 나는 자백을 강요받았다? 글쎄요, 법정에서 이것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고 목례를 부리고 있습니다. 관련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김태현 변호사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자백은 하는데 자백을 강요받았다 그럼 뭐가 달라집니까? 자백이 강요되면 그 자백은 효력이 없죠. 그 증거로서. 아하. 강요된 자백, 뭐 고문에 의한 자백 그런 얘기 예전에 이제 군사정부도 많이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영화에 변호인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 강요된 자백은 증거로 효력이 없는 거죠. 네. 일단 최순실 측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검찰이 공소사실 자백을 강요했다. 진술조서는 허위 공문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거기서 네. 검찰은 자백 강요 없었다. 이 밑에 말이 더 재밌지 않습니까? 자백한 적도 없다. 당신이 언제 자백했다고? 우리는 강요도 자백도 안 했으면 무슨 강요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뭐 검찰이 이제 수사를 하다 보면 어느덧 약간의 심리적인 압박을 줄 수는 있죠. 당신 말이야 이렇게 되면 크게 불이익 받을 수 있으니까 빨리 자백해. 이 정도는 사실 할 수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강요에 의한 자백이라고 보는 건 사실 좀 어불성설이고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뭐 고문에 의한 자백, 강요에 의한 자백 이런 걸 하겠습니까? 그건 없는 것으로 보는 게 맞는 거고 다만 최순실 씨가 왜 저렇게 했느냐라는 건데요. 네. 여기 이제 소송 지연의 목적 좀 길게 가져가겠다. 전반적인 부인 전략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네. 왜냐하면 검찰에서 이제 조서, 진술 조서를 받습니다. 피의자 신문이든 뭐 참고인 진술에서 조서를 받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진술한 사람이 어우 나, 이 피고인이 피의자가요. 피고인이요. 어우 나 그거 증거로 못 쓰겠는데요, 판사님.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조서는 휴지가 됩니다. 그리고 네. 그 조서에 진술했던 사람이 반드시 법정에 나와서 진술을 해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장시호 씨가 최순실에 대해서 불리한 얘기를 검찰에서 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네. 최순실 씨가 어우 나 장시호 그 얘기 못 믿겠어. 나 그거 증거로 쓰는데 동의하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면 네. 그러면 반드시 장시호 씨가 법정에 나와서 증언을 해줘야 그래야 그게 효력이 생기는 거죠. 똑같은 얘기를. 똑같은 얘기라도. 똑같은 얘기를 해줘야 효력이 그렇죠. 있다. 뭐 다른 얘기든 똑같은 얘기든 네. 검찰에서 얘기한 건 쑥 없어지는 거고 그래서 예전에 이용훈 대법원장이 검찰 조선을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라는 게 거기서 나온 얘기거든요. 네. 법정에서 다 다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순실 씨는 어쨌든 검찰의 수사는 못 믿겼고 모든 걸 법정에서 하겠다. 철저하게 부인 그리고 의도된 지연 이 두 가지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박정희 대통령 시절 이제 숙목회장이 있는데 이분이 오늘 이제 특검에 소환됐습니다. 이제 참고인으로 와서 얘기를 하는데 자, 최순실 어린 시절부터 봐왔다고 얘기하거든요. 20년 전에 최순실은 병아리였다. 그러나 지금은 괴물이 됐다고 말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실은 내가 주장하는 것이 항상 그 사람은 사람 아니다. 근데 그런 악행들이 이제 밝혀져서 대리를 잃어서 내려왔던 이런 일들이 특검 통해서 이제 뭐 범죄 사실뿐만이 아니라 과정들이 이제 제대로 밝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본 최순실은 그 병아리였지 그때는. 20몇 년 전이니까 지금이야 뭐 괴물이 돼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마 종잣돈을 늘린 것은 있을 거 아니겠냐고. 뭐 대통령이 뭐 특별히 뭐 재산을 늘린다거나 뭐 은행 업무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습니까? 네. 예, 지금 뭐 저 얘기를 들어보면 최순실 씨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일단 네. 내리는 것이 분명하게 알 수 있고요. 그러면서도 대통령에 대해서는 좀 뭔가 애정을 보이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죽기 전까지 최태민 씨 1994년 사망할 때까지 모든 걸 최태민이 간섭했다 얘기하고요. 나중에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을 보는데 눈빛이 완전히 상황 받들듯이 했더라 이런 말까지 남겼습니다. 글쎄요. 또 하나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송성가 콘텐츠진흥원장 차관급 그 관료였는데 저 영상 보시면 아, 이 사람이다 싶으실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광고업계 출신으로 광고회사를 빼앗는 과정에 여러 가지 좀 심한 말을 했다 그러는데 그 음성이 직접 공개가 됐습니다. 대한민국 차관급 공직자의 표현이라고 하기엔 굉장히 의심스러운 건데 일부를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단이라는 데서 탑에서 봤을 때는 형님이 양아치 짓을 했다고 얘기했어요. 네. 그래서 막말로 얘기하면 묻어버려라. 까지도 얘기가 나왔대요. 세무조사를 다 들이보내서 한쪽에서까지 없애라. 까지 얘기를 했대. 예를 들어서 현재 광고주지 거기다 세무조사 다 때릴 수 있어요. 안 되게 하는 방법은 108가지라도 넘어야 돼요. 예, 좀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한상규 대표가 네. 당시에 있었던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녹음해서 네. 오늘 할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공개한 내용입니다. 차관급 공직자가 민간 기업, 그러니까
다른 광고 회사를 운영하고 있던 한 대표가 이 포스코 계열사 계열인 광고 회사를 인수하려고 하는 과정에 있었는데 그걸 막고 차은택 씨가 원하는 쪽으로 그 회사를 넘기기 위해서 이 송성가 콘텐츠 진흥 원장 차관급인데 이 사람이 이 한 대표에게 당신 묻어버릴 수 있어. 네. 탑 뭐 이런 용어까지 사용하고 거래야 되는 광고주 회사들을 세무조사하고 그 네. 회사들의 카드 내역서 다 까면 뭐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잖아 라고 하면서 마치 우리가 영화 속에서나 보던 그런 협박이 실제 대한민국 차관급 공직자가 민간 기업, 중소기업도 되지 않는 작은 회사를 상대로 해서 저렇게 협박을 일삼았다는 사실이 아주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포레카라고 불리는 이제 포항제철 포스코의 자회사인 광고회사에 있거든요. 이 회사가 결국 뺏어가느냐 아니면 마느냐 그 논란이 됐었던 회사입니다. 관련된 얘기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단독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되려고 치열하게 이제 겨루는 중에 예. 그 협박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었습니다. 제가 말을 안 듣고 하려는 자세를 취하니까 강도를 점점 높여갔었습니다. 이후에 어르신한테 보고를 한다고 하면서 늘 새벽에 전화를 하고 뭐 밤늦게 전화를 하고 했었습니다. 국가 권력을 손에 쥐고 하는 그런 조직폭력배라서 정말 이 국가조직폭력배가 아닌가 회장님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어르신이라고 얘기도 하면서 아주 비밀은 보안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나중에 김영수 대표가 어른이 도대체 누구냐 얘기 좀 해줘라 그랬더니 안종범 수석이다라고 얘기. 자, 실제로 저런 일이 있었다는 게 참 의심스러울 정도로 믿기지 않은 일들이 뭐 계속 벌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묻어버리겠다라는 표현은 뭐 네. 조폭들이 쓰는 용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저 땅에 묻어서 생매장시켜서 죽여버리겠다라는 이런 최악의 어떤 협박 네. 공갈 발언인데 저런 공직자 신분이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저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참 대단하고 저런 류의 협박을 최순실이나 혹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저렇게 하지 않았나라는 의구심이 들고요. 네. 그리고 약간 뭐 작은 발언이지만 어른 하면서 어른이 안종범 수석이라고 하는데 네. 참 특이합니다. 저희들 과거에 청와대에서 흔히 네. 어른을 대통령으로 표현을 합니다. 대통령을 그렇죠. 표시를 할 때 우리가 하는데 저기는 안종범 수석을 일개 수석을 어른이라고 표현했다. 그렇다면 대통령은 뭘까? 네. 그럼 그 위에 있는 최순실은 뭘까? 뭐라고 표현할까?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해집니다. 저게 죄질이 정말 안 좋은 게 그러니까 네. 이 최순실이나 차은택, 송송학 이 사람들이요. 네. 그러니까 애초에 그 포레카라는 포스코 계열에서 지분을 포스코 계열에서 광고자 포레카를 직접 가지고 싶었습니다. 네. 근데 그 지분이 매각 공고가 나왔는데 입찰하려고 보니까 자기들 회사가 요건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네. 실업 레코드 그러니까 업무 실적이 전혀 없으니까 요건에 맞진 않아서 입찰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2단계 작전을 세운 거죠. 대기업 광고회사를 가는 걸 막고 이 컴투게더라는 조그만 회사가 그 포레카를 인수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이 컴투게더 대표를 압박해서 그 지분의 80의 90%를 가지고 올라간 겁니다. 이렇게 그림을 짜놓고 움직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죄질이 정말 안 좋은 거죠. 알겠습니다. 결국 이 포스코 자회사인 이 광고회사 매각 놓고 정말 속이 부끄러울 정도로 민망한 내용들 많이 오갔습니다. 이것이 그 무엇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만만했고 이렇게 함부로 나갈 수 있었는지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많은 회한이 남게 됩니다. 이번엔 9번째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순위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